애기가 나온 거죠. 아. 그 아이가 이 아이입니다. 네. 그래 갑자기 어머, 하는 순간 탁 태어납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죠? 지유입니다. 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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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코를 저는 안 닮아서 다행이라고 생각. 그러니까 코를 안 닮아서 네, 괜찮죠. 네. 예뻐요. 그래서 이제 탯줄을 잘라야 되는데 못 하겠더라고 나는 이게. 못하죠. 그래서 저 안 하겠다고 그랬다 또 혼났어요. 그 선생님 이게 지금 아버지가 무슨 소리를 하냐고 빨리 자르라고.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그 느낌 아세요? 한 방에 안 되면 이렇게 이렇게 되는 네. 거 있잖아요. 네. 그 순간 아내와 아기가 아파할 것 같은 거. 그래서 그냥 두 번째 팍. 지금도 잊혀지질 않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나오는 거 이뻐. 너무 귀여워. 저는 이렇게 막 이런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네. 사실. 근데 정말 내는 그 다르죠. 그럼요. 저도 다른 애까지 이제 좋아지네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형님도 그러시죠. 그렇죠, 그렇죠. 맞아. 저도 뭐 애들은 막 쳐다도 안 봤어요. 맞아. 저 북어빵 보십시오. 아이 너무 너무 사랑하잖아요. 아이들은 되게 힘들어 보이잖아. 야, 제대로 크고 있네 지금. 오빠가 오니까 힘이 되지. 네. 네, 아내분께서 또 두 번째. 아이고, 이러시면 안 되죠. 저희 집은 생활비를 남편이 다 관리를 해요. 솔직히 출연료가 얼마인지 궁금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남편이 그런 걸 몰라도 된다며 자꾸 수입을 숨겨요. 그래요. 네. 근데 왜 출연료를 얼마 받으신지 그래, 공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 안 주는 거예요? 아니면 생활비만 주는 거예요? 아니면 관리도 직접 하시고 그러니까 얼마 버는지 생활비를 넉넉히 주고요. 네. 네. 전권을 하시고. 넘기지 않는 이유는 네. 단 하나예요. 뭐예요? 연상이 아니죠. 아직은 이 인생에 있어서 덜 익어 있을 거예요. 네, 그것 때문이지 언젠간 제가 넘길 겁니다. 네. 요 정도 가지고 계획 세워서 한번 써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렇죠, 넘치면 그렇죠. 내가 또 지원하고 이런 그렇죠. 훈련을 반복한 후에 네네. 그다음에 내가 이렇게 그렇죠. 아직까지는 네. 뭐 전 이제 그룹을 이어받기에는 아직까지는 여유 좀 부족하니 아니, 저 선배님은 언제 넘기셨어요? 네? 전 넘기다 다시 갖고 왔어요. 아직 갖고 계세요? 네, 갖고 있죠. 네. 그 내 생명줄이죠. 그걸 놓아버리면 이거 한번 쳐주세요. 그거 놓아버리면 끝이야. 다 넘겨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제 건 또 제 거고 남편 것도 제 거고. 근데 그 20년 동안 그건 좀 있었지만 그래도 서경서열한 이름을 이 방송가에 남기면서 지금까지 자리하고 있잖아요. 나름대로의 어떤 그 노하우. 저 그냥 모나지 않음. 아, 모나지 네, 않음. 뭐 둥글둥글함. 네네네. 그 맞습니다. 안에 들어있는 어떤 쑥스럽지만 성실함과 진정성. 아까 그 사비에 올라가 계실 때 정말 진정성이 여기까지 왔어요, 정말. 네, 정말 너무들 기대들 하고 계시는데 부담스러워서 도저히 사비에서 내려올 수 없었고. 그러니까요. 이 밑이 질퍽하다는 그런 얄팍한 이유를 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네, 질퍽한 곳에서도 네, 뚫고 맞아요. 다시 나와서 떨어져야 되잖아. 정말 그 사비 깊숙이 꽂혀 있는데. 그 마지막 그거. 예, 예. 감동받았죠. 정말 농담이 아니에요. 그 정도 상황인 줄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 둘, 셋, 넷, 열하, 열두, 열세, 이게 멋졌어. 서경서 씨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초등학교 4학년 네네. 토요일에 아침 조회를 하기 전에 가방을 던져놓고 네. 운동장에서 축구하던 시절. 이야. 가장 4학년 때. 축구, 네. 그러니까 네. 아버지 사업 실패 전에 이렇게 네? 부유한 집에서. 네. 죄송한데 아버님 사업 실패 너무 강조하시죠. 아버님께서 좀 뜨끔해 하시지 않으실까요? 아버님 저 안녕하세요. 부인. 그 왜 허점을 보여? 이런 유머 너무 좋잖아요. 이런 게 진짜 좋아해요. 나 웃기다니까. 오늘은 뭐 네, 그러니까 서경수 씨 네. 아니면 정말 폭소 네. 한마당이었어요. 네. 아니 저렇게까지 비아냥거리시는 것 같은데 끝까지 드시네요. 끝까지 아니요, 빵빵 터졌잖아요. 네. 어머니가 욕해주시고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오늘 많이 웃으셨다면은 네. 저희 힐링 캠프로서는 충분히 다 뽑아먹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 되게 맛있게 드셨어요.
아유, 참. 자, 그래서 뭐 힐링 서프라이즈 뭐.